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쪽이 풍력수소 에너지 사업을 논의한다라고 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포항시 수소 전문기업 육성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쉽죠. 1억 원이면은 할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소라는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SK가 조금 그려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빈살만의 그 근고직인 분이 방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네옴 시티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라인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모습은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라인 구간과 또 여기를 딱 이었을 때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구간의 변곡점의 끝자락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갖고 37,500원 라인 구간을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인 구간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 저항받고 눌릴 때 여기 라인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만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막 급등의 영역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 눌림받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상승 폭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4만 원까지 돌파해서 4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은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그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 공방이 조금 적었던 자리입니다. 물량이 막 터졌던, 그래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그런 자리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락으로 밀어내렸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4만 원이라는 구간을 돌파하면은 이 4만 5천 원까지는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과연 어떠한 액션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4만 5천 원까지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신규 접근을 어디서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놓으셔갖고 여기서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충분히 요 언저리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지금 저한테 쪽지가 오긴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서 저희한테 좀 문의가 왔는데 괜찮아요.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보면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저께 양봉 나왔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보면서 이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그때 즐거워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 댓글 담겨져 있는데 그 댓글이 이런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할 때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저희 두산 퓨얼셀이라고 단어 하나 남겨놓으시면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 친구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침마다 드리는 정보가 있는데 뭐예요?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주도주 종목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이 종목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하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오셔갖고 체험을 신청하시고 일주일 동안 같이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왜냐? 저 무료 체험에서 나가는 무료 추천 종목 역시 주도주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개념의 종목들을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